안녕하세요. 강유니콘입니다. 오랜만에 지금 영상을 보여드리네요. 저 혼자서 이렇게 떠드는 영상은 되게 오랜만에 얘기하는 것 같아요. 자, 지금 오늘은 터키 살면서 하나 에피소드라고 해야 되나요? 한 가지 팁을 하나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. 한 가지 팁이 무엇이냐? 제가 터키 살면서 지금 면도를 잘 안 해요. 보시면은 영상 보시면 제가 면도 안 하는 영상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.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귀찮아서 그런 것도 있고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. 보통 터키에서 보면은 상대적으로 한국 사람이 굉장히 동안으로 보여요. 굉장히 어리게 보거든요. 그래서 왜냐면 터키 사람들이 남자들이 되게 나이 들어 보이든지 아니면 수염을 기른 사람이 꽤 많습니다. 길게 기르다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일주일 정도 안 한 정도? 그 정도로 이렇게 기르거나 이렇게 콧수염 있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. 그런 사람들 대부분 이제 성인인 그런 터키 사람이거든요. 보통 한국 사람들은 아무리 성인이라고 해도 수염을 보통 기르진 않죠. 좀 지저분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깔끔하게 이렇게 면도를 하고 다니는 편인데 여기서는 한국 사람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어리게 보기 때문에 면도를 깔끔하게 하고 다니면은 여러분의 그 현재 나이보다 굉장히 낮게 생각하고 자기보다 어린애라고 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처음에 터키에 와서 생활을 할 때 그냥 면도를 하고 다녔었어요. 깔끔하게 이렇게 하고 다녔었는데 사람들이 저를 굉장히 어리게 보더라고요. 제가 처음 왔을 때가 한 34이었는데 심지어 저를 거의 뭐 중학생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어리게 보더라고요.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, 저는. 그래서 처음에 뭐 터키어를 배우는 이제 대학교에 청강을 하러 가서도 거기 가면은 거기 이제 같이 듣는 그 학생들은 저보다 어리면 뭐 10살 이상 어린 애들도 있는데 저를 그냥 되게 같은 나이 또래로 생각하고 뭐 우습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그랬었어요.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은 좀 불편하죠. 불편하고 좀 불이익을 받는 사례도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터키에서 이제 보통 교양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제 보통 사람들은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. 외국인에 대해서도. 근데 간혹 몰상식한 사람이라든지 조금 이제 인종에 대해서 좀 인종차별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건달이라든지 뭐 이런 좀 양아치 같은 그런 사람들 있는 경우에는 아시아 사람, 특히 한국 사람 같은 경우에는 돈 좀 있겠다 뭐 좀 건드려 보고 싶고 좀 이렇게 귀찮게 보고 싶고 그런 좀 객기 같은 것도 있어요.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깔끔하게 면도를 하신 상태라면은 외국인이고 나이도 어리겠다 뭐 어떻게 하겠어 하면서 장난을 칠 수도 있어요. 근데 이렇게 수염을 기른 상태라고 하면은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성인이라는 뜻이거든요. 수염을 기르고 다니면은 물론 사람들이 항상 동안으로 보이길 원하지만 여기서는 수염을 기르면은 나는 조금 안전장치를 좀 가지고 간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런 장점이 있거든요. 사실 좀 귀찮아요. 여기 면도하기가 저는 되게 귀찮은데 여기서는 어떤 그런 역할도 하고 제가 터키에서는 내가 이 사람이랑도 대할 때 끌리지가 않는구나 뭐 이런 훈장 같은 느낌? 훈장 같아요. 그래서 어디 가서도 터키 사람 있어도 제가 수염이 이제 있을 때랑 수염 없이 깔끔했을 때랑 좀 분위기가 다른 걸 느낄 때가 있어요. 어쩌다 저는 이제 이게 너무 말을 하고 다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걸 없었는데 초기에는 수염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좀 있었어요. 그래서 만약에 터키에서 처음 오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좀 생활을 해야 되는데 약간 터키 사람의 어떤 기싸움이랄까요? 그런 부분에서 약간 좀 우려가 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면도를 하지 마시고 수염을 조금 이렇게 있는 상태로 좀 다니시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. 일종의 팁이에요. 그리고
뭐 한국에서는 수염 기르면 되게 지저분하다는 인식이 있잖아요. 근데 외국에서는 수염 기르면 굉장히 남자답다고 생각해요. 보시면은 뭐 외국의 유명한 배우들 아니면 뭐 그 셀럽들 보면은 이렇게 남자들이 수염을 기르는 경우가 있잖아요.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. 여자들도 수염 있는 거를 아 남자답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. 한국이랑 다르죠. 네. 그래서 뭐 이러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. 뭐 위생적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신경을 쓰시고 면도를 안 하시고 돌아다니시는 것도 일종의 한 가지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. 이런 부분은 참고를 하시고요. 터키에서 뭐 여행 오신다든지 아니면 터키에서 거주하셔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밖에 나가셔서 다녀야 될 경우나 고를 때는 이런 걸 한번 염두해 주시면은 정말 도움이 되실 거고요. 또 나쁜 사례를 방지할 수도 있을 거니까요. 참고를 하시고요. 네. 그리고 이제 보통 터키 사람들한테서 예를 들면 뭐 가게에서 뭘 산다든지 그럴 때 네, 제가 예를 들자면 이스탄불에 뭐 그 그랜드 바자르라든지 그런데 그 바가지 많이 쓰기로 유명한 데서 그 절대로 한국인이라는 표시를 하지 마세요. 저는 가서 그냥 뭐 어디 뭐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왔다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. 그리고 영어를 쓰면서 저는 터키 말을 하니까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와서 우리 투르크메니스탄에서 터키 말을 좀 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. 그러면 아 좀 못 사니까 바가지 좀 덜 씌워야지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.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아 돈 많은 외국인 그렇게 생각해서 바가지 팡팡 씌우려고 할 겁니다. 뭐 돈 없다고 아 나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왔어 뭐 이래 버리면은 돈도 없고 좀 더 깎아줘 그러면 아마 좀 그 감안해서 좀 깎아줄 수도 있어요. 이거는 그냥 제 아이디어고요. 만약에 아 이런 방법도 괜찮겠다 싶으면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. 해보시고요. 일종의 한 가지 팁을 드리는 거니까 미처 생각 못하신 부분 있으시면은 요거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랄게요. 그리고 그 길에서라든지 아니면은 좀 낯선 곳에서 한국인이라고 해서 굉장히 그 반갑게 맞아주고 그런 식으로 그 접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근데 길에서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뭐 카페에서 만나는 그냥 돌아다니는 일반인들이 그런 경우가 있다면 조심을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. 왜냐면 한국인이라고 해서 그렇게 무턱대고 이렇게 호감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. 물론 그 호기심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. 그런 경우는 순수한 마음으로 호기심을 가지고 한국이 궁금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는데 아 이번을 계기로 뭐 같이 뭐 이렇게 술을 먹으러 간다든지 좀 유흥 쪽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경우가 있으면은 그거는 뭐 사기치려는 거 100%고요. 자기는 뭐 항상 그 수법이 있어요. 자기가 뭐 엄마가 터키 사람이고 아빠가 뭐 이태리 사람인데 아니면 뭐 스페인 사람인데 자기가 여기 와서 뭐 살고 있다 뭐 그래서 영어를 조금 한다 그러면서 아 자기랑 무슨 뭐 어디 뭐 구경을 가려고 하는데 나랑 같이 갔으면 좋겠다 너도 여행 왔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 그 레퍼토리가 정해져 있거든요. 딱 레퍼토리 정해져 있어요. 딱 그러면은 아 나는 약속이 있어서 간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냥 빠져나오세요. 그리고 뭐 아니 형제 나라에서 왔는데 그 정도도 못해주냐 그러면은 아 나는 정해진 약속이 있어서 모른다 오늘 널 처음 봤고 나도 이미 선약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라고 그냥 거절을 하세요.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. 뭐 그런 사람 말고도 만나실 분 많아요. 터키에서는 뭐 한 사람만 볼 거 아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이미 인터넷에서 많이 돌아다니는 내용이고요. 특히 그 여자분들한테 접근하는 터키 사람들 특히 조심하십시오. 특히 예전에 그런 안 좋은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미 많이들 들으셨을 거예요. 근데 뭐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. 특히 터키는 그래요. 제가 항상 생각하는 건데 터키에 대해서 정보가 별로 공개된 게 없는데요. 쉽게 생각해서 그 이태리랑 뭐 스페인 쪽 이런 포르투갈 뭐 이쪽 이랑 좀 성향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. 좀 라틴족 성향 좀 가열질이고 그리고 막 못 참고 그리고 막 축구 좋아하고
그리고 막 술 좋아하고 막 그리고 요리도 유명하고 막 그런 성향이 있는 국가들이 좀 다혈질이고 좀 한성과를 하거든요. 그리고 좀 위험하기도 해요. 그러니까 아, 그런 부분 딱 아, 터키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뭘 조심해야 되지? 딱 생각하시면은 이태리 여행할 때 조심하셔야 될 거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. 근데 그거는 아마 인터넷 보시면 많이 있을 겁니다. 네, 뭐 좋은 팁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. 쉽게 그렇게 네, 머릿속에 연결 지어서 여행을 하시고 그리고 안전하게 돌아다니시면서 좋은 추억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라고요. 더 좋은 영상 만들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.